네, 일단 지금 현재도 괜찮습니다. 그린 케미칼은 이제 친환경 탄소 배출권은 뭐 단발성 테마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테마이고 또그 관련돼서도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관련된 부분도 확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어제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수요일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이제 오늘처럼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좀 단기적으로 전별 구간 계속 유지해주면서 오늘도 아침에 조금 빠지는 듯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매수세 유지되면서 거래량 좀 증가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도 16,000원 정도로 유지해서 보시되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재 1% 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전략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반도체 칩및 패키지 설계 기업입니다.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상담이 모두 끝난 뒤 10시 30분 닥터의 로트 시간에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핫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랑 오늘 가장 많이, 또 어제랑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가장 많이 보셨을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부양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어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발표 전이었고, 오늘은 이제 발표 이후입니다. 가지고 내용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프라, 이제 뭐 토목, 건축,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됐지만은 이런 기술주들을 육성하기 위한 특히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으로 특히 뭐 확장돼서는 반도체 쪽으로도 좀이 기술주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다우지수보다는 오히려 나스닥 지수에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된 흐름으로 뭐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주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이 결국은 이제 뭐 미국 경제를 좋게 하는 것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듯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공화당의 공감대를 더 끌어내야 되긴 하지만은 그 중국과의 격차를 벌린다라는 이 명분 자체가 공화당까지도 조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때그 부양책을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 반년 가까이 지속이 됐었죠. 부양책 통과 기대감 아니면 부양책 통과의 좌절감 이렇게 돌아가면서 증시가 뭐 상승하락이 반복됐었는데 그렇게 좀 장기화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양책에 관련해서 특히 지금 증시에서는 좀 오히려 호응을 좀잘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뿐만 아니라 계속 뉴스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도 뭐 반도체 쪽으로도 좋은 뉴스들이 분명히 좀 있고 2차 전지로도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도 역시나 좋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앞으로 이 기술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 그다음에 뭐 지금 증세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은 증세가 뭐 21%에서 28%로 상향한다. 아마 이게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반발이 좀 나올 수는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래도 뭐 막연하게 돈을 쓴다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세입을 어떻게 들여드릴지 세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잘 구상이 된 부양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련 내용도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양책 관련돼서는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그 공화당에서 완전한 통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 관련돼서 시장이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제 증시 보면은 국채 금리가 사실 좀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국채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좀 오후장에는 기술주들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채권 장기물들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채 금리까지도 1.6%대까지도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아주 기술주들도 뭐 오후장에 매물이 안 빠지고 끝까지 상승을 유지해줬었는데
아마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도 또 국채금리가 반등 나오면은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흐름도 보면은 3100선을 오랜만에 넘었지만은 3100선에 매물이 지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1%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는 일단은 부양책 관련된 내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호재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오후장에 매물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도 해서 가지고 일단은 오늘 시장은 부양책 관련해서 오르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오후장에는 매물 좀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 기술주들 위주로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은 뭐 오른 자리에서 당장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1% 미만의 주간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서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올랐는데요. 이 부양책 이슈가 기술주들의 반등 요인 될수 있을지,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랜만에 3,100선을 넘긴 만큼 오후장에서는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오후장까지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으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은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 마이크론이 이제 일본의 키옥시와 인수도 있지만은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좋은 쪽으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뭐 TSMC 관련돼서 잠깐의 뭐좀 얘기가 좀 있었지만 화제가 났었다는 얘기 잠깐 있었는데, 그 뒤로 SK하이닉스가 조금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TSMC 화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해프닝으로 좀 끝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미국 증시부터 부양책을 기반으로 좀 좋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까지도 일단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어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매수세가 대부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는 이제 2% 정도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 1%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이 거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그나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은 고가를 한번 넘 꼭좀 조정이 받은 부분이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최근 좀 부진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양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올라와 주면은 오히려 우리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금 한층 더 레벨업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장대한봉으로 증시 고점을 넘어가긴 힘들고 매물적으로 소화해가는 과정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굳이 급하게까지 따라가실 필요는 없겠다마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위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우리나라에 이두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실 제일 많은 업종이 반도체나 자동차이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데는 사실 여러 좀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으나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일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에 관련돼서도 요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삼성전자 관계자를 이제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를 백악관으로 좀 불렀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대만에다가 지금 반도체 공급이 어려우니까 같이 좀 공급을 좀 늘리자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지만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뉴스도 좀 있습니다. 공급을 좀 확대한다라는 부분은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경우들 그래서 장비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코스닥 반도체 내에서는 장비주들 위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공장들은 공급을 한번 늘리게 되면 나중에 줄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늘리는 데 되게 신중하고, 이 수요가 일시적인 수요인지 장기적인 수요인지 다 점검을 마친 뒤에 늘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이번 분기가 아니고 뭐 다음 분기까지 좀
지연이 좀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관련된 기대감을 한번 상승이 나온 뒤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될 때쯤 한번 좀 반영이 좀될수 있어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큰 사이클적으로, 그래서 뭐 결론 이번 주 내내 드린 말씀이지만은 2021년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거 세 개만 타이밍만 잘 잡아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